네, 맞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날이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올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댓글 달리거나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금리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경제도 이렇게 많이 안 좋고, 지금 뭐 PF 대출이다, 물가도 비싸고 난리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앞으로 폭락이 한번더올 거다. 나는 그러면 그때 폭락이 오면 그때 살 거다. 지금 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중적인 논리였어요.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애플이거든요. 애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에요. 추가로 좀더 사도 되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보세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물린 사람이 단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모두 수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샀던 때가 이때입니다. 보시면 40불 부근. 40불 부근에 샀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장, 이게 쪼금쪼금쪼금 이렇게 파장, 파동이 있죠. 그죠?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 작은 파동. 지금 보니까 작아 보이죠?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막 20%, 막25% 이랬어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워렌 버핏이 드디어 투자하지 않던 IT, 기술주에 투자했다. 쟤도 이제 노인네가 노망이 왔다, 망령이 왔다. 예. 치매 걸렸다. 워렌 버핏 투자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굉장히 고점에서 샀다. 말도 안 된다. 지금 애플을 사다니. 엄청난 고점이다, 지금. 지금 봐라, 애플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 올라서 지금 전고점을 넘겨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사다니 미쳤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입니까? 200불 부근에 와 있죠. 그죠? 5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아세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그 애플 주식을 사들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의 50%가 애플입니다. 더 늘렸어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한 42%였거든요. 지금 더 늘렸습니다. 최근에 그 13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비중을 50%로 늘렸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셔갖고 4배 수익 낸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아마. 그것도 일부 종목, 일부 비중이 아닌 자기 비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전체 금액의 50%를 올인해서 한 종목에서 4배까지 끌고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일반 개인들이 노망 났다고. 드디어 워렌 버핏이 자기가 잘 모르는 주식에 투자한다고. 90살이 넘으니까 노망 났다고 이제.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PF 대출 터질 거고, 앞으로 터질 게 얼마나 많은데 난리다. 그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정보를 듣고, 애널이나 방송을 보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식이 주어지니까 그걸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이제 마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논리처럼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주사 들은 거잖아요, 전부 다. 내가 진짜 막 백데이터 다 분석하고, 로데이터 분석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주사 들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어떤 이런 기억에 주어지고, 어떤 입력이 됐을 때, 내 눈에 띄었을 때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주류들의 생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이 보통, 시간의 문제지, 나중에 결국엔 틀리더라고요, 꼭.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 어떤 주류들의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안 봐요. 시작을 좀 크게 안 본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또 단기간에 그게 맞아요. 왜 주가가 좀 슬슬 빠지기 시작하니까. 거 봐라, 이런다고요. 근데 어느새 눈 잠깐 감았다 뜨니까 신고가 와 있어요. 그분들은 미래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지금 투자하셨을까요?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투자 못해요. 평생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타이밍 되지 마시라. 한 방에 몰빵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직장인분들은 계속 비중, 월별로 월급 타면 사셔라. 그럼 뭐 살까요?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영상 안 보고. 그냥, 한대 때려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사세요. 누구나 다 아는 거. 구글, 애플, 아마존, 네? 테슬라 이런 거 사세요. 아, 나 그런 거 너무 위험해서 못했어. 그럼 치수 사세요. QQQ, SPY 이런 거 사세요. XLG 제가 추천했던 얼마 전에. 그런 거 사세요. 그죠? 아니면 반도체 사시고, 헬스케어 사시고, 섹터별로. 그죠? 반도체 헬스케어가 없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월, 제가 20일날 이 영상을 찍고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투자하신 분들 지금 수익 나오고 계세요? 만족할 만큼 내셨어요? 아니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은행 이자 거의 한 3.5% 가까이 주잖아요. 은행 이자만큼은 수익은 내셨어요? 그거보다 2배 이상은 수익은 내셨어요? 어떠세요? 본인 1년 동안 투자 성과가 어떠세요? 그러면 그거보다 못하다면 아마 99.9%가 못할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면 도대체 1년 동안 왜 공부하고, 왜 유튜브를 보고, 왜 경제 뉴스를 보고, 왜 투자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하냐고요. 1년 내내 투자해갖고 은행 이자만큼도 못 버는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연말에 그 유과장이 전체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들하고 이제 실적들 정리해서 이제 한 며칠 뒤에, 한 7, 8일 뒤에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한번 좀 느껴보세요. 왜냐면 저는 별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노력한 것 대비 돈이 들어온다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파이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뒤에,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그런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파이어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연말에 있는 영상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가 국내 주식 좀 매매할 때 심심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놀아드리면서 저도 좀 놀고 그렇게 매매하면서 그다음에 저녁에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좀 진지한 상담 이런 것들 아니면 뭐저뼈좀 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야구바따로 좀 심하게 좀 때려드리고 이런 것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유가정의 주식 마음가짐, 유가정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한다. 아시죠? 첫 번째, 제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주변에서 그 주식하다가 잘못되신 분들 보면요, 뭔가를 확신해요. 한 종목에 확신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올인을 해요, 올인.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손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신용을 땡겨요. 그럼 뭐 땡겨요? 뭐 전세 자금, 뭐 대출, 빌린 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한 방에 망해요. 물론 자산을 점프업 시키려면, 확 점프업 시키려면 이런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너무 위험해지면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못 잘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신 때문에, 확신 때문에. 확신 때문에. 참고로 이제 제가 예전에 약간 투자 자문사 활동할 때모 회사, A 회사 그 임원이었어요. 이사였어요, 이사. 이분이 이제 B 회사 이사하고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들은 거죠. 야, 우리 회사에 뭐 한다더라. 너 투자해라. 나도 투자했다. 나 이거 우리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다.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죠? 사장이 이사들하고 임원진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허위 정보를 흘린 거라고요. 자기를 회사 정리할 거였는데. 이렇게도 당해요. 이렇게도요. 그 회사 임원들인데도 당한다고요. 그죠? 자기 주식 팔고 회사는 상폐당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를 확신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 정도 급이면 여러분들 확신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사야. 내 친구가 이사로 있는데 사장한테 들은 얘기래. 이 정도면 확실하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를 투자하셨더라? 15억인가를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셨을 때 7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뭘 어떻게 해. 방법 없죠. 자기가 뭐 갖고 지금 투자했어요? 이사 말 듣고 투자하자. 그럼 이사한테 물어봐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를 확신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아셨죠?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과장은 두 번째. 주식에서 비법이나 기법이 통하기도 해요. 물론 잘 통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 지내보니 그건 상승장일 때예요.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기법도 통하게 해주고 수익도 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좀 명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지수를 보세요, 시장을 보세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투자하면 반드시 옳은 결과가 온다. 자, 애플, 구글에 투자하는 게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투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맞죠.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맞죠. 이게 다 불안하다 그러면 지수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큐큐큐. 그죠? 시장, 이런 것들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투자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 여러분들. 100년간의 역사가 그랬어요. 101년째 갑자기 잘못된다고? 그건 모르죠. 근데 100년 동안 이어져 온게 101년에 어떻게 될까 겁나서 투자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뭐 하세요? 나중에 국내 주식 투자하잖아. 이상한 거. 그죠? 이럴 거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옳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옳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 내가 수익 내지 못하는 이유는 대주주 문제, 물적 분할 문제, 배당 문제, 공매도 문제 등은 10%입니다. 정작 내가 진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이에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국내 시장이죠, 국내 시장.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어때요? 어떤 시장의 바람이 불면 확 불었다가 확 꺼지죠. 국내 시장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이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아, 한국 주식 시장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테마가 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때요? 적당히 먹었으면 나와서 더 이상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한국 주식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은 지수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물적 분할해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시장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런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뭐예요, 욕심. 그죠? 적당히 먹고 나와야 돼요. 계속 떨어지는 거물 타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라. 주식의 흥망성쇠를 공부하세요.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니들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 니들 시장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코로나와 같은 폭락장을 기다리면 지수는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지금 요번 케이스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들, 본인들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지금까지 연말까지 끌고 와서 자아반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한달전건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고 보시고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놓친 게 뭔가, 과연? 시장이 이렇게 불안했는데 지수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유가 뭘까, 과연? 이런 것들을 자꾸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저는 딱 환율 하나밖에 안 본다고. 평소 때 많이 봐요. 막 후출입도 보고 뭐 이런 것도 PMI도 보고 막 봐요.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 뭔가 정말 모르겠다는 순간에는 딴거안 본다니까. 환율만 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 채권. 10년물 채권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 본인의 욕심,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나고 있고, 당신이 폭락을 기다리면, 아,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샀지만 앞으로는 할 거야.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오긴 올 거예요. 폭락이 또 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2배 올랐어요. 그럼 개별 종목은 막 4배, 5배 올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막상 또 폭락이 나오면, 아, 지금이야. 지금이 바닥이야 하고 딱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하고 못 샀어요. 지수가 언제까지? 그 전저점을 트라이 할 때까지, 전저점을 돌파할 때까지 못 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반등이 나오니까 본전구간에서 다 손절했어요. 본전구간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 7년 동안 들고 온 주식을.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배 아파 떼굴떼굴 구르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신고가. 여러분들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이게 항상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전문가, 애널, 학자, 그 누구도 하락 직전에 정확히 시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폭락론자는 항상 폭락을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최근 1년 동안 폭락을 외친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10년 만에 한번 동안 어떻게 기회가 와요. 왜? 드디어 폭락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때 스타가 돼서 방송에 나오고 강의하고 책 팔아서 부자가 돼요. 이런 인간들이, 폭락론자들이 폭락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뭐 미국의 마이클 베리 정도? 없어요. 아니, 지구가 망한대요. 대한민국이 망한대. 그럼 너 투자한 거좀 보자. 아, 난 투자 안 한대. 그런 거예요. 확, 씨발, 미친놈들, 진짜.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폭락을 얘기해야죠. 그래야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망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 전 재산 갖다 넣어야죠. 아니면 대부분의 자산. 저 정도는 투자를 해야죠, 적어도. 맞잖아요. 그래야 이게 어떤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투자 안 해. 근데 폭락 온대. 그렇게 하고 맞췄다고 막 강의 나와. 책 쓰고 강의해서. 강의도 엄청 비싸요. 가면 막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돈 벌어서 빠져요. 주식장이 쫙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가면 끝이야, 이 사람. 집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서 한 2, 3년 내려가 올라가서 이제 약간 주춤주춤하자. 이렇게 주춤주춤할 거면 이때 또 나와요. 폭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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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면 또 조용했다가 폭락합니다. 실제로 폭락하면 어떻게 돼? 실제로 확 폭락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건 그때마다 가난해지는 건 오직 개인들 뿐이에요. 증권사 돈 벌죠. 거래 많이 되니까. 애널들 인기 얻으니까 승진하죠. 돈 벌죠. 그 다음에 또뭐 다른 이런 사람들 방송 나와서 또돈 벌죠. 출연료 벌죠. 이런 폭락론자들 또뭐책 쓰죠. 강의 봐죠.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만 돈 잃어요, 여러분들만. 시장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증권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잖아요. 막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뺑 둘러싸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요 개인들 복제먹을 국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구라고요. 도박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내가 호구라니까요. 그게 나야. 이 인간들은 전부 여러분들한테 돈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똑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를 많이 공부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아, 시장이 이런 시장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여기 들어갈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하시라고. 이런 시장인 걸 인정하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벌겠지? 아니요. 그럼 의사, 변호사들이 돈 벌겠죠.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돈 벌겠죠. 왜그 친구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요? 칼스트 포항공대 나온 애들이 돈 벌어야죠.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왜다책 쓰고 강의해요? 투자 안 하고. 이런 본질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까불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시장인 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들어오면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더 합리적인 시장, 미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 합리적인 시장에 먼저 투자를 시작해서 단단해진 다음에 여러 연습도 많이 하고 단단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시장 하세요. 그 다음에 저처럼 짤짜리도 놀고 막 5천만 원 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다가 또막 벌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연말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산이 불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1년치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매년마다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나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고 시장에서 또 물갈이가 돼요. 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요, 주식시장에. 돈 잃으신 분들 떠나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또 계속 돈 버는 거예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합리적인 시장에서 꾸준히 외롭게 투자하시면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많이 찍든 적게 찍든 뭐 뜨문뜨문 놀리든 1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어가면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래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 내는 것들을 쭉 연말마다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이 자산이 쭉 불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10년 가서 제가 영상 찍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 사기꾼, 저 새끼, 뭐 도둑놈, 저 계좌 까보기 전에 몰라. 요즘 계좌도 다 조작 가능해요, 여러분들. 계좌도 조작 다 돼요. 예? 수익 난 것들만 따로 빼갖고 계좌에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포토샵도 되고 영상 조작도 다 돼요. 맛만 먹으면 다 돼요, 여러분들. 계좌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작업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100억짜리 계좌 만들 수 있어요. 도움 받으면. 예? 신용으로 매매해갖고. 그런 거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영상으로 계속 남길게요, 영상으로. 그럼 되잖아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딨어요? 왜? 어차피 과거 영상들을 다 올리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죠? 그럼 미래에 갔을 때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계좌가 아니라. 그 당시 계좌 보면 뭐예요? 다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껌껌이 정리해드리면서, 동기부여 영상 올리면서, 제가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면서 계속 같이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데 키우키우 거리지 마세요. 진리와 정답은 그쪽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진리와 정답. 아셨죠? 내가 변하고 내가 단단해져야 그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